성공 스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로즈마타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전 세계 많은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후원하고 후속하고 또 뛰고 계시는 한진 사마타님이십니다. 오늘 성공 스쿨 강의 내용은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7코어 중 꿈과 목표 결의결단입니다. 우리 한진 스타마스터님이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진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들 새해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한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올해 2023년도 대모년 흑토끼 해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올해 복 받을 준비 다 되셨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정말 올해는 어느 사람보다 어느 팀보다 두 단계, 세 단계 수입과 직급도 가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정말 우리 금요 우리 성공스쿨에 제가 우리 사장님들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하고 함께 공유할 그 강의 내용은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꿈, 목표, 결의결단입니다. 이 꿈, 목표, 결의결단은 또 우리가 복제까지 이것은 저희 세계적으로 정말 성공 시스템에 검증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성공의 8단계대로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성공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성공의 8단계 순서에 대해 걸쳐서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이제 꿈과 목표 설정, 결의결단. 아,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올 중초부터 2022년도를 보내시면서 또 2023년도 대망에 어떻게들 또 이렇게 꿈을 그릴 건지 또 꿈을 목표를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 꿈과 꿈을 생생하게 그린 만큼 또 그 꿈을 내가 얼마나 정말 생생하게 꾸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우리 문제입니다. 뭐 흔하게 우리가 꿈이란 것은 뭐 내가 이 누구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사실 저 역시도 꿈이란 게 목표라는 게 사실상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생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열심히 정말 살고 정말 요가 모으려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 우리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꿈을 어떻게 꿔야 되는지 꿈을 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꿈을 꾸리고 꿈을 꾸고만 있으면 말 그대로 잠잘 때 꿈꾸는 거나 똑같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꿈을 목표를 설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결의결단, 명단 작성, 초청, 사업설명, 후속관리, 상담, 복제까지 정말 이 순서를 아니까 정말 애터미 와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꿈이 엄청 크실 겁니다. 내가 꿈을 정말 호랑이를 그리면은 토끼라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토끼를 그리면은 쥐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쥐가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정말 꿈은
내가 크게 꾸는 게 맞습니다. 정말 저 역시도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우리가 뭘까의 꿈이란 게 우리 애터미에서 많은 강의성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배우고 또 공연하는 삶. 정말 우리가 이런 꿈을 우리 균형 잡힌 삶을 살면은 정말 어느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지 정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여한이 없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정말 이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자녀들한테 또 이 집사람한테 주변에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망설이지 않고 해주고 싶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해주고 싶고 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그야말로 여한이 없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생생하게 꿈을 꾸는가 그리고 또 명확하게 꾸는가 내가 그 꿈꾸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생생한 거다 뭐는 거죠? 기록에 남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뭐죠? 우리 사람들 연초에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연초에 다시 한번 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것과 지금이 작성했던 것은 또 많이 좀 틀려졌습니다. 더 꿈이 더 커졌습니다. 집이면 집, 차면 차,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녀들, 효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 역시도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작년보다 2021년도보다 22년도, 22년도보다는 23년도 이렇게 꿈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정말 이 제 사업의 꿈은 저희 좌우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최소 좌우에 두 분 리더스 클럽을 입성시키는 게 저의 사업의 첫 번째 저 꿈을 그렸습니다. 그 꿈을 정말 내가 제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정말 실천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이제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내 목표 설정을 정말 얼마만큼 해 나가는가 그 목표 설정을 내가 어떻게 잡는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애터미 직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표 직급이 없이는 직급 도전 없이는 사실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직급을 통해서 정말 나도 성장하고 우리 파트너 사람들도 성장하는 거. 그럼 내가 생생하게 꿨던 이 꿈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물질적인 게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정말 이 주변에 돌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정말 이 꿈만 꾸고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직급이라는 이 도전의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마냥 그냥 제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급 도전을 우리가 또 같이 꿈을 꾸면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 소득. 밖에서 자영업, 직장생활, 또 여러 가지 또 일로 통해서 내가 수입은 벌어갔지만은 정말 내 이 육체 노동으로 돈과 시간을 바꿨던 것이죠. 그럼 내가 시스템 소득을
우리 이루기 위한 우리 목표는 뭘까요? 우리 애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애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명확하게 우리 애텀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PPT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실 우리 사업은 이제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무경업으로 정말 우리가 재심 합력을 해서 이뤄낼 수 있는 정말 사업이죠. 또한 정말 노 리스크의 하이 리터.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자산소득, 권리소득을 만들고 정말 내가 3년, 4년 이내에 내가 정말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애터미 도구인데 정말 내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행동을 꿈을 가져야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단한 우리 애터미 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급 도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직급 도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의 목표와 나의 성장이 앞당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일즈 마스터, 세미 세일즈 마스터도 올해 또 1년 동안 더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내 파트너들의 꿈을 위해서 정말 내가 먼저 우리 그 세미 세일즈 마스터부터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에 옷도 판매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을 만들어내면서 옷도 팀장, 또 사르노즈 마스터 국장까지 올라오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우리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이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을 정말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 꿈을 오래 꾸시면서 직급에 대한 꿈은 얼마나 또 생생하게 또 그려보셨는지, 정말 얼마만큼 나의 좌우 파트너들에 대한 이 직급에 대한 그 꿈을 꾸셨는지, 그 꿈을 우리가 지금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애팀 사업은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파이프라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 계속적으로 이 황금알을 낳는 이런 거위 같은 수입을 만들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이 노동의 수입으로 이 파이프를 이렇게 물을 나르는 것보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깔려서 정말 내가 계속적으로 정말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정말 그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 사장님들도 그 나의 그 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꿈, 나의 또 파트너의 꿈 같이 또 공유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내 파트너의 꿈은 또 무엇이고 또 내 꿈은 무엇인지 같이 그 꿈이란 게 소통이 되면서 또 같이 함께 정말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직급 계획이라든지 목표 설정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끊이지 않고 또 다음 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 사업적으로 꿈은 좌우에 두 명의 리더스를 정말 육성, 클럽에 입성시키는 게 제 사업적으로 꿈이다 했잖아요. 그 꿈을 꾸니까요. 그 꿈을 꾸니까 목표도 또 뚜렷하게 나오지만은 제가 마음이 더욱더 막 이렇게 뭐 열정이다 할까요? 열정이 더 솟는 거예요. 내 꿈만 가지고 계속 내 꿈만 찾아간다는 걸 가고 내 파트너의 꿈을 같이 공유하고 내 제 파트너의 좌우 파트너의 함께 성장할 꿈을 꾸니까 제 열정이 더 뛰는 거예요.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아침에 나올 때 또 꿈을 또 그려보고 또 우리 보통 다 그러잖아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머릿속으로만 그릴 게 아니라 인생 시나리오에 쓰듯이 시각화라고 하잖아요. 시각화. 정말 내가 집이면 집, 차면 차, 내가 정말 봉사하면 봉사,
내가 이 기부면 기부 모든 거 자녀들 자녀들의 목표까지 그걸 시각화해서 정말 잠자고 있는 이 정말 천장에도 붙여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저는 이 이번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직급계 설정을 해가지고 제 머리맡에 딱 붙여놨습니다. 딱 일어나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목표와 꿈을 저는 사실 생생하게 좀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올해는 더욱더 뭐 쓰리고다 가지 않습니까? 뭐 고수도배 쓰리고가 아니고 고환율, 고금리, 그다음 고물가 그러듯이 정말 그런 것은 정말 저만 저한테만 오는 이 그 어려움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 애텀이란 도구를 가지고 내가 꿈을 꾸고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쓰리고 같은 것도 우리는 정말 나한테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그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이 제가 거기에 내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끌어갈 힘이 또 무엇이냐?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꿈과 목표 설정이 정말 뚜렷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다 해도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자꾸 이 어렵다, 뭐가 또 안 된다, 힘들다. 그런 분들은 내 꿈이 좀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좀 희미하다 그럴까요? 내 꿈이 크면은 바다가 우리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데 내 꿈이 적으면은 그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굴곡 속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 꿈이 크면은 그 작은 굴곡이 있어도 그걸 짚고 넘어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꿈은 정말 우리가 크게 꼽아야 된다. 그래 조각이라도 크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은 정말 우리 사장들이 올해 이제 연초지 않습니까? 1월달에. 그 꿈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목표 설정, 뚜렷하게 목표 설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좌우에 내가 이 하이 매출을 전번 달보다 이번 달은 어떤가? 전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떤가? 그리고 또 나의 직급 현 상황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내가 도전을 내가 지금 현재 판매사면은 내가 언제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에 도전할 것인가? 계보도를 좌우로 계속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내가 이 목표 설정을 해볼 수 있고 지금 내가 당장 2월, 3월에 내가 힘들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이 목표 설정을 뚜렷하게 정말 내가 어느 파트너, 좌에 누구누구 파트너와 우에 누구누구 파트너를 함께 내가 팀장에 도전하고 또 내가 국장에 도전하고 또 오토 판매사에 도전할 것인가. 그러면서 내 파트너를 어떻게 정말 오토 판매사를 보낼 것인가. 각자가 전부 다 자기 좌우의 파트너들 명단을 쭉 써서 그 명단을 계보도를 보면서 또 목표 설정도 거기서 또 찾아내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계속적으로 꿈과 목표 설정을 해 가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왜 계속 꿈과 목표 설정이 먼저일까? 이게 먼저 설정이 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결단, 명단 작성, 초대 아무리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좀 상처받는 소리도 많이 좀 들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 설정이 먼저 좀 뚜렷하고 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 내가 꿈과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확신,
또 제품의 확신, 또 우리 마케팅 플랜의 확신, 그런 확신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지, 그 확신이 약하면은 꿈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표도 하다가 좀 힘들면은 목표도 또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확신, 경제 말할 때 제품의 확신, 마케팅 플랜의 확신. 아, 이렇게 정말 이 내 세계가 정말 이 전 세계가 내 이 우리 한국에서 막 이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무한 단계로 글로벌 온 서버로 정말 전 세계가 내 시장이다. 그런 이 확고한 그 확신. 그러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전 세계가 내 시장인데. 그런데 이런 내가 이 마케팅 플랜에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꿈을 왜 못 이루겠는가? 내가 생생했던 꿈을 그렇게 좀 확신을 갖고. 또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또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도 우리 또 TV 광고도 훨씬 한다. 본사에서 또 해준다 하잖아요. 정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정말 이 해모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 정말 이 근식 수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들이 확실하다. 또한 또 회장님이 정말 이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이거 이 우리 이거 뭡니까 사이트도 새롭게 또 우리 게 200억 이상 들여서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또 더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하셨고 또 이번에 회사에서 보니까 우리 성공들을 위해서 또 많은 우리 교육 시스템을 또 구상해서 이렇게 또 우리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런 정말 이런 회사가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저한테 만들라고 하면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통째로 우리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이런 확신을 갖고 정말 내가 맹맹생생하게 꾸고 있는 꿈 내가 그러면 이런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할 것인가 이 몫은 우리 몫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꿈은 스폰서님들이 대신 꿔줄 수 없잖아요. 스폰서님들이. 꿈은 내가 생생하게 내가 먼저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설정을 내가 해서 정말 그 목표 설정을 한 것을 가지고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정말 올해는 정말 2단계, 3단계 성장하는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스폰서님 도와주십시오. 왜? 내 꿈도 꿈이지만 내 파트너의 좌우에 있는 내 파트너님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의 힘으로 회사의 확신을 갖고 있고 그 꿈을 이뤄내고 목표 설정도 확실하니까 왜 안 되겠어? 예를 들어서 오늘 안 되면은 오늘 내가 열이라는 것을 목표를 잡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여섯 개, 50%, 60%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성공합니다. 내가 40% 못 채웠다고 그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50%, 60% 했던 그게 정말 나중에 뒤돌아보면 1년, 2년 후에 뒤돌아보면 그게 다 또 자본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우리 이 애텀에 대한 확신 같은 것도 정말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지 내가 꿈과 목표 설정에 그렇게 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우리 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꿈을 꿨을 때 정말 우리는 자산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는 이 올해는 더욱더 정말 이 제가 경제 뉴스를 봤더니 6월달쯤 되면은 더욱 6월달 안에 더욱더 이 경제적인 여파가 생각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퇴직이면 퇴직, 명퇴면 명퇴,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간두고 나오고 또 자영업도 그만큼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직장이라든지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도 정말 우리가 이런 소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앞으로도 우리가 퇴직하고도 30년,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애터미 소득은 이런 정말 자산 소득이고 시스템 소득이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PPT 자료를 보고 있지만은 이런 PPT 자료를 통해서도 그분들한테 좀 우리가 많이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PPT 자료도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데이터에서 이거 다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수입이 어떤 수입입니까? 바로 이렇게 K자를 그리는 상승 곡선을 해가는 수입. 내가 어느 단계까지는 정말 이 꿈 목표를 위해서 내가 달려오는 거지만은 그 어느 시점까지는 정말 우리가 달려왔을 때 임계점이다 그러죠. 임계점까지만 좀 우리가 도달하면은 그 이후로는 정말 내가 이 소득이 계속 정말 한꺼번에 뭐 한이는 안 뛰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배수 법칙으로 10, 20, 40, 80 그렇게 소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또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꿈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많이 뛰지만은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결의결단, 결단은 뭐죠? 딱 우리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은 뭐예요? 정말 내가 뒤로 물렀으면은 정말 내가 갈 곳은 뒤에 그 절벽, 정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정말 이 죽음의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결의결단을 내가 꿈과 목표 설정을 했는데 정말 결의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 결단에는 우리가 주도적인 삶과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4가지 보겠습니다. 주도적인 삶은 우리 사장님들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많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다단계를 왜 하느냐, 그 사업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자주 그런 소리도 듣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대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꿈이 약하면은 내가 주도적인 삶이 안 됩니다. 정말 밖에 우리 석세스 세미나나 온데이 세미나나 뭐 우리 이 라인 미팅이라든지 우리 탑센터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많은 열정을 받았을 때 정말 우리가 꿈을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 사장님들이나 정말 남자분들은 정말 내가 이 예템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 정말 이 뭐야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응? 정말 남보다 다른 이 그 부인들보다 더 이 내가 이 멋지게 정말 이 결혼 생활을 할 거다. 고생 안 시킬 거다. 뭐 심지어 이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사줄 거다. 그러셨을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 애터미를 그렇게 열심히는 살아왔지만은 막상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애터미 와서 보니까 정말입니다. 애터미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정보를 보고 집에 가서 뭐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자녀, 집사람한테 이제 내가 고생을 끝내주겠다.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 고생을 했다 하지만은 정말 이제는 우리 애터미라는 대단한 도구, 어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세계 유일한 이 애터미를 만나서 내가 당신들 이제는 내 제2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다. 당신 뭐가 필요해? 차가 필요해? 집은 어떤지? 삶은 어떤 삶? 당신 하고 싶은 거? 또 자녀들한테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금 이 어디서 뭔 소리 듣고 이렇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같은 할 것 같으면은 애터미 때려치라고 했었고 그런 소리 같으면 나가지 말라고 했었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월 5천, 월 1억을 버는 정말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가 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200, 300, 뭐 400 벌면 많이 벌겠지. 그러면서 또 나의 그 꿈과 나의 앞으로의 그 비전을 또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 그런 삶은 무슨 삶이죠? 주도적인 삶이 아니죠. 그건 참 남한테 내 꿈을 뺏기고 사는 정말 삶이죠. 심지어 밖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애터미 정보에 대해서 제품의 정보에 대해서 많은 걸 줬는데
학계 사람들은 에테미네스 모르니까 좀 이 비비불이라든지 좀 싫은 소리 할 수 있죠. 또 거기서 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만약에 오늘 이후라도 그런 정말 이 소리를 들었다면은 가다가 정말 빨리 어디서든 내려서 빨리 길을 씻어버리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냥 니네들은 몰라서 그렇다.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있고 내 꿈이 있고 이 애템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나간다. 두고 봐라. 오기로 반대로 더 거기서 오기로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정말 이 강력한 내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래야지만 내가 꿈꿨던 것, 또 올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성공을 위해서 이 목표 세웠던 것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올 때 결단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죠. 저는 일일 결단을 하고 나옵니다. 아침에. 왜 제가 제 꿈을 위해서 목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은 뭐 해야 되고 이번 주는 뭐 해야 되고 한 달에 그걸 통해서 한 달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저는 뭐 한다? 저는 하루 결단을 하고 아침에 결의결단을 하고 나옵니다. 아침에 제가 먼저 스스로 또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새해 들면 그렇잖아요. 뭐 다이어트, 뭐 금연, 뭐 금주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다 하잖아요. 매일같이 작심삼일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그걸 주도적으로 내가. 그게 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꿈과 목표 설정. 좀 꿈 스폰서가 대신 못 꿔준다 했잖아요. 정말 내가 생생하게 내가 꿈을 꾸고 정말 이 목표 설정을 했는데 내가 주도적인 삶이 안 되면은 그 꿈, 그 내가 살고 싶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장님들도 내일부터라도 한번 하루하루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정말 거울 보고 한번 외치고 나오시든지 차 안에서 외치시든지 화장실에서 외치시든지 한번 주도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나는 삶을 살 거다 결단을 또 하고 나오시. 긍정적인 사고는 뭐죠? 정말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했는데 심지어 그분이 제품이 안 좋다면은 우리는 긍정을 아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긍정적인 저는 사고다고 봅니다. 아니 뭐든지 뭐가 해서 안 좋아 그래 그게 안 좋으면 내가 그걸 내가 긍정으로 바꾸니 그래 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상황. 하루하루 일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상황이란 게 닥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상황을 내 상황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거 바꿔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제품에 대해서도 누가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내가 긍정으로 바꾸는 힘. 거기서 같이 안 좋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그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 제품 다시는 안 쓰죠. 그러나 그게 그 앞에서라도 내가 긍정의 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분들은 좀 아직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덜 보시니까 그러겠죠. 제품이 내가 본인도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안 좋은데 그걸 굳이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외쳐서 제품이 안 좋다고.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좋으면은 나 혼자서 안 좋은 것인데 그걸 너무나 친절하신 것인지 너무나 정직하신지 그걸 그냥 상대방한테 나는 이래서 안 좋아 이게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고가, 긍정의 사고가 많이 있을까요? 부정의 사고가 많이 있을까요? 저는 그분은 부정적인 사고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애터미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대하고 내 일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좀 이런 정말 저도 이 결단이라는 이 주도적인 삶, 긍정적인 사고, 대가집이라는 것도 제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 이런 사고라는 이런 이 성공의 8단계를 알았을까요? 정말 제가 애터미 와서 성공으로도 가지만은 정말 이런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었다면, 내가 진작에 애터미 알기 전에도 이걸 내가 알고 있었다면은 아마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만 살았지 성공 못했죠. 그러나 애터미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정말 얼마만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 주도적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대가집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가집은 우리 다른 우리 사장님들도 스폰서님들한테 또 우리 그 세미나에 가서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대가집을 뭘로 하라 그러죠? 다 알고 계시죠? 시간입니다. 시간. 돈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뭐, 황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대가집은 우리 애텀에서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줬잖아요. 실제로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냥 판기배수로 주는 거잖아요. 다 줬는데, 그걸 내가 활용을 하려면은 우리 대가집은 꼭 필요합니다. 애텀이만 대가집을 하는 거 아니죠. 밖에서 우리 사장님들 여러 사업도 해보시고, 자영업도 하시고 그러셨겠지만은, 대가지불이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애터미 만나기 전에도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게 저도 살아왔죠. 제 이제 전직은 원래 보험회사 다녔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정말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내 한 달 수입은 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나 이 귀중한 정보를 받았을 때 제 나름대로는 대가지불을 뭘로 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애텀에도 우리 자동차 보험 들어왔잖아요. 아자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문의 들어오죠. 뭐 화재 보험 문의 들어오죠. 암보험 문의 들어오죠. 저는 제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계약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제가 제일 보험회사에서 정말 이 좀 가깝게 지내고 열심히 하고 정말 제대로 온 사람한테 제가 넘겨줬습니다. 왜? 제가 그걸 계속 계약을 맺고 계약을 내가 이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애틈에 제가 올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삶을 살게, 똑같은 시간을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근당에서 뭐 수많은 것을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만은 몇 건이 됐든 간에 저는 그런 계약도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정말 돌려주고, 정말 그 사람한테 계약금을 성사하게 정말 연결해 줬습니다. 왜? 제가 그 시간에 정말 세미나를 가고, 그 시간에 좀더 뭐야, 스폰서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정말 애터미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정말 그렇게까지 저도 그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대가지불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돈을 많이 집에 쌓아놓고, 제가 뭐이 돈을, 그 돈으로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뭘 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애터미 와서 차를 구입, 저도 장만했습니다. 애터미 전에는 저는 보험하면서도 걸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그때만 해도 정말 저도 자녀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나 이 대가집을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럼 난더 늦어지고
더그 삶을 더 지속되겠구나. 내가 이르시라도 내가 대까지 지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시간 나면은 정말 세미나장 쫓아가고 또 이 미팅에 안 빠지지 않고 그래도 대까지 지불 또 제품의 예용도 대까지 지불이죠. 그 전에 우리 특히 남자 사장님들은 우리 화장품 같은 거 또 다른 뭐 제품 같은 거 집사람이 사주면은 바르고 먹고 입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제품 애호하는 것도 대까지 부르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스킨과 로션 잘해야 그두 가지 발랐던 제품을 지금 우리 육종 그때 제가 시작할 때만도 지금 앱솔루트가 아니죠. 그 육종 그다음 우리 마스크 4종 이분이 계획부터 해서 10종을 정말 열심히 발랐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그걸 바르니까 집에서 애들도 그러고 집사람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뭔 남자 그렇게 화장품을 바르니? 이게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대까지 물다. 그 수단되지 않은 걸 계속 하다 보면 사실 귀찮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거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대까지 물. 심지어 뭐 저도 이렇게 애터미 하기 전에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또 무슨 이 모임, 스포츠 경기. 나름대로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 하니까 그런 것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애터미를 딱 결단하고부터는 아직까지 제가 은근히 그 몸은 적어도요,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야구장 한번 못 가봤습니다. 안 갔습니다. 못 가본 게 아니라. 왜? 그게 저의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 패턴을 과감히 좀 바꾸는 걸. 심지어 내가 늦잠을 자는 내가 습관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정말 내가 이제 아침 내가 7시면 일어나서 내가 준비하고 센터에 내가 9시 막 9시 10시까지 가서 내가 정말 이거부터 내가 좀 주도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살겠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그 습관되지 않았던 게 사실상 몸으로 많이 피곤하겠죠. 그걸 또 대까지 부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2023년도에 정말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또 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수만 치는 내가 우리 팀이 아니라 정말 박수를 받는 내 팀, 박수를 받는 나. 이런 우리 결단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올해는 그 성과를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회사에서는 올해 정말 또 새로운 교육 시스템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 성공 시스템이나 이런 세미나나 그런데 그런 우리 세미나 장소에도 정말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정말 내가 이 습관이 안 됐어도 습관 안 되신 분들은 이 내가 간다는 데 대까지 불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이 바로 내 삶을 또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1년, 2년 정말 내 삶을 좀 내가 결단을 하고 해서 내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주변까지 정말 3대가 정말 이 경제적인 시간, 아니 경제적인 자유, 또 시간이 또 우리가 시간의 자유, 또이 멋진이 우리 성공자들이 우리 멋진 친구들이 우리 프렌드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이것만큼 한다면 그게 이루어진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올해 정말 개묘년 정말 흑토끼가 돈을 몰고 온대요, 돈을. 예. 그래서 정말 2022년도를 정말 뭐 그냥 뒤돌아보지라는, 보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흘러갔던 시간은 정말 내가 하나 교훈 삼고,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이제 새롭게 2023년 정말 우리가 꿈,
생생하게 꾸시고 정말 명확하게 꾸시고 인생 시나리오 다시 한번 작성하시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표 설정 직급 나의 올해 직급은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직급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가 많이 또 수입도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결단 주도적인 삶과 긍정적인 사고 대가지부를 꼭 해서 우리 사장님들을 올해 정말 두 단계 세 단계 성장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새해 우리 사장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정말 이게 제가 같이 공유해서 저 역시도 정말 기쁘고요. 저 역시도 정말 또 우리 사장님들을 얼굴 보고 한 번 또 제가 이 정말 좀 서투른 강의입니다만은 하면서 또 이 순간에도 또 꿈을 다시 한번 그리고요. 또 목표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또 결단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서로가 현재 라인이지만은 또 함께 이런 마음도 재심합력이 되시고 또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정말 우리 크게는 우리 탑 그룹 또 내 센터 내 라인이 전부 다 우리 대폭발을 하실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33 잘 실천하시고 좀 세븐코아 실천하시고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연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내 팀들과 또 나와 또 이렇게 한번 다시 미팅을 해서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팀들이 되시고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장님들 올해 2단계, 3단계 성장하시고 정말 멋진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럼 제가 오늘 뭐 서투른 강의지만은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올해 정말 꼭 성공하고 파이팅하는 리더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진모 부장님.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성공 가이드북, 꿈과 목표, 또 결의 결단. 우리 2023년 꼭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꼭 성공하시라고 우리 강의를 큰 강의를 정말 멋진 강의를 해주신 한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멋지게 정말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호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구호는 된다 된다 꼭 된다 탑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된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